오늘 소개시켜드릴 음식점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분짜 하노이입니다. 펀님이 분짜 하노이에요? 네, 분짜 하노이. 아, 네임 자체가 이제 분짜 하노이에 나오는 하나의 튀김이라고 할까? 아, 그 CNN 거기. 그렇지. 이 근처에서 하숙하는 이제 한국 분들도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되게 유명한 식당이에요. 가격도 좀 있고, 아, 맛도 있고, 나도 있고. 오늘은 CNN에 방영된 그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이제 하숙집 엄마랑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지금도 많다고 합니다. 그냥 가서 문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내문 가시죠. 야, 여기 바뀐 게 없어. 다 똑같네. 여행 오셨나봐요. 아, 예,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18A 골목 출입이고요. 그 건너편에 보시면은 관내미 보입니다. 관내 가서 맛있게 식사 한번 해볼게요. 관내미입니다. 아이고야. 너무 많다. 아이고야. 저쪽으로 와. 너무 바쁜데요? 너무 바쁜 정도가 아니라. 아, 이거 오디오 잡히려나 보다. 그 정도야. 마이크를. 마이크 설치해야 돼. 장난 없다, 장난 없어. 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 해. 분짜 드셔야죠. 분짜 꽃냄을 두 개 먹고, 게살이 들어간 네. 튀김만두. 네. 그거를 하나씩 먹자고. 일단 가격은 분짜가 4,300원 정도 하고, 게살 튀긴 게 3,800원 정도 한다. 가격이 다소 많이 올랐지. 나 네. 여기 다닐 때만 해도 3,000원 정도 했었거든. 거의 30% 올라온 거야. 분짜 꽃냄, 하이카. 마, 냄꼬아빈, 하이빈. 마, 하이리 있잖아. 아, 하이, 하이, 하이. 웨딩 거, 주엔딩. 어, 감사합니다. 하숙집 엄마가 아까 손님이 너무 많아서 20분 걸린다고. 아, 네. 딱 20분이 걸린다고 말씀해 주시네. 와. 음식 나온 대로 크게 한번 시켜드릴게요. 야, 무섭다, 무서워. 너무 많아서. 늑마 마녀. 이게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짜조, 게살 짜조를 냄이라고도 합니다. 냄이 나왔고, 야, 동그랑땡, 동그랑땡, 그리고 삼겹살, 야채 다 나왔고, 제가 항상 벌컥벌컥 마시는 맥마미 나왔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쉬워요. 이거는 우리나라 소바, 소바처럼 적시함이 없는 그런 국수라고 생각해요. 맛있겠네요. 먹어봤자. 아, 배고파. 일단 조그마한 그릇에 냉마음을 좀 담아주시고요. 냉마음 안에는 지금 파파야하고 당근이 있습니다. 같이. 자, 이 상태에서 쌀국수, 분이죠. 분 적셔 드시면 됩니다. 어우, 막 살아있네요, 분이.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고기를 넣으셔도 되고 이 냄을 같이 넣어도 돼요. 그럼과 동시에 야채를 위에다 먼저 좀 넣으시고, 저는 고기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싸서. 숨길 수 없는 미소. 아, 옛날 그 맛 그대로야. 7년 전 맛 그대로. 너무 맛있다. 이번엔 짜조를 한번 싸서. 게살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맛있겠다. 게살 향이 입안에 딱 걸린다. 사람들이 왜 줄 서서 먹는지 알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그 정도요? 다른 분짜보다 맛있어요? 비교가 안 되지.
동그란 백. 우리나라 간 안 돼 있는 동그란 땡 있잖아. 네. 그런 맛이야. 진짜 맛있어. 돼지고기. 자, 그냥 먹어도 맛있다. 같이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안 먹어야지, 역시. 역시. 에이, 입맘을 떠줄게. 아, 그거 배고파라. 자. 아우. 밥 먹어, 얼른.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식당에 자신감이 여기저기 막 써 있어요. 뭐라고? 비싼 이유부터 해서 맛있게 먹는 법. 아. CNN이 고른 식당 막 자랑을. 자신 있다는 거겠죠?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써놓는 거죠, 뭐. 먹어보겠습니다. 얼른 먹자. 어우, 잘 먹겠습니다. 얼른 먹어, 얼른. 배고프지? 어우, 배고파라. 적셔서. 형, 나중에 식당 차리시면 CNN이 올 뻔한 집. MBC에서 방영할 뻔했던 짜먹는다고? 삼겹살 같네요. 그것도 야 방법이구나. 맛있지? 맛있다니까. 너 형이 왜 출근해서 군자 한우에 안 가는 줄 알아? 촬영도 안 가고? 맛이 없어서? 여기가 맛있잖아. 거기도 맛있지만 여기가 더 맛있어. 그래서 안 가는 거야. 더 맛있는 데를 소개하려고. 그렇지. 형 벼르고 벼르다 지금 여기 왔잖아. 계속 가자 했는데 안 가시길래. 진짜 하나는 진짜 CNN이 추천한 맛집으로 오십시오. 맛있습니다. 걔도 먹어봐. 걔가 아니지. 꼬아지, 꼬아. 아삭아삭하네요. 우와. 입맛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약에 분짜집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 13,000원. 아, 그렇게 받아? 네. 겁나 비싸. 그럼 여기 3배네. 이 집도 비싼 편에 놓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그렇지. 서울. 명동? 명동은 아니고. 명동까지는 아니고. 대학로. 대학로라고 치자. 대학로 한복판이라고 하면 되지.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눈맘이 맛있네요. 눈맘이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야. 여런 느낌. 예전에 외국인이 많았거든요. 한국 사람 많았어. 한국 사람 진짜 많았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지. 다 지금 베트남 사람밖에 없네. 아, 우리 외국인이구나. 여런 느낌. 좀 방광했다가 눅눅해져도 맛있어. 약간 달라. 네. 쉽게 안 눅눅해져요, 지금. 워낙에 바삭바삭하니까. 진짜 깔끔하네요. 진짜 깔끔하다니까. 아. 고수 먹어라. 깔끔하네. 깔끔하겠네요. 고기도 하나도 안 타고. 분명 군자는 가보면 엄청 타있을 게 있잖아. 안 간 지 오래돼서. 예, 예전보다. 식탁들이 다 바닥바닥 붙어있어. 엄청 좁아, 가는 길이.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식탁을 많이 늘린 것 같은데. 형, 이렇게 장사하고 싶다. 난 적지가 않아. 근데 이걸 꼭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세트로. 두 개를 하나씩 시키면은 16만 2천 동이야. 8천 원. 근데 이게 빠질 수가 없지. 이게 진짜 맛있잖아. 다른 분짜집 3배네요. 하지만 맛있다는 거. 껍데기가 진짜 맛있다. 꽉 꽂아가지고. 라이스페이퍼 얇은 거로 몇 겹발 이렇게 싼 것 같아. 이 집이 이제 바뀌었어. 내가 자세히 보니까 요 안에 판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따뜻함을 유지해주는 거거든. 근데 예전 나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일반 그래대만 왔어. 그래서 금방 식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기들도 그렇고 이 냄도 그렇고 따뜻함 유지가 돼. 어우, 잘 먹었습니다. 어디 갔죠? 전부? 야채만 빼놓고 다 먹었네.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죠? 네. 이모, 힌트. 한시가 넘었는데도 손님이 계속 들어오네. 대단하다, 이제. 여기 또 지점이 두 개 있는데
하노이 본점이 있고 여기는 이제 지점. 호치민 지점. 딱 두 군데만 있어. 지경이죠? 지경. 지경일 거야. 뭐 물수건, 짜다 뭐 이런 걸 다 해서 34만 원 나왔습니다. 17,000원이면 1인당 8,500원. 1인당 8,500원이면 비싸네. 비싸네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 게살 짜조를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값어치는 해. 맛있어. 네. 맛있습니다. 손님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런 걸 주고 가네요. 돈 됐나 안 됐나. 우리가 일어나면 이제 직원들이 이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많으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 내고 도망하는 사람 있을 걸 분명히. 아, 해볼 걸. 국제방송 여기서 시키자고? 가자, 계시가. 네. 아. 아따 무지하게 잘 먹었다. 아 오늘 꽃냄에서 진짜 오랜만에 또 여기 와서 먹어봤는데 명불 허전입니다. 진짜 맛있고요. 관광 오시게 되면 여기도 한번 들려서 식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요.